안녕하세요. 최미경입니다. 향기만 맡아도 꿀잠을 자는 에센셜 오일이 있어요. 꿀잠 에센셜 오일은 바로 화이트 그레이프프루트예요. 자, 화이트 그레이프프루트에 대해서 오늘 알아볼까요? 화이트 그레이프프루트 에센셜 오일은요, 향기가 너무 좋아요. 이 향기는 남성분들도 너무 좋아해요. 향기를 머리카락에 한 방울 찍고 다니시기만 하셔도 그 은은한 향기가 너무 좋은데 주의사항은 있겠죠. 그 향기를 맡으면 약간 졸음이 온다는 거. 그래서 아침에는 향수를 쓰지만 너무 많이 사용하시면 졸리잖아요. 그래서 밤에, 저녁에 향수로 사용하시거나 디퓨저로 사용하시거나 아니면은 우드 디퓨저에 떨어뜨려 주시면 꿀잠을 잘 수가 있어요. 이 화이트 그레이프프루트 향기는요, 처음에 딱 향기를 맡으면 과일 향기가 쫙 입에 과일을 확 깨문 듯한 그런 과일 향기가 나요. 그리고 따라오는 향기와 함께 어우러지는 향기가 뭐냐면 바로 시트러스 향기예요. 감귤계 향기예요. 처음에는 달달한 향기가 나고요. 그 다음에 좀 상큼한 향기가 따라붙고 굉장히 풍부한 과일 바구니를 껴안고 있는 듯한 그런 향기가 나요. 그 이후에 나는 향기, 이 잔향은 그린 향기가 나는데요. 좀 그린 향기라고 하면 신선한 풀 향기라고 하죠. 신선한 풀 향기가 가득해져요. 그리고 이 향기가 나면서 졸음이 쫙 몰려와요. 풀밭에 누워 있는 것처럼 향기가 좋아요. 화이트 그레이프프루트는 자몽이에요. 자몽의 종류가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자몽에서 두 가지 정도의 껍질에서 에센셜 오일을 추출을 하거든요. 핑크 자몽이 있고 화이트 자몽이 있어요. 그러니까 핑크 자몽의 껍질을 까서 추출하는 것을 핑크 그레이프프루트이라고 하고요. 이 화이트 자몽, 흰 색깔을 띠는 자몽의 껍질 껍질을 추출한 에센셜 오일이 화이트 그레이프프루트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핑크 그레이프프루트보다 화이트 그레이프프루트 향기가 더 좋아서 선택을 했어요. 화이트 그레이프프루트는 원액을 피부에 발랐을 때는 자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피부에 직접 바를 때는 캐리오일과 브랜딩해서 사용해 주셔야 되겠죠. 또는 아로민 매직크림에 브랜딩해서 사용해 주시면 된답니다. 이 화이트 그레이프프루트는 자몽 껍질을 까서 냉 압착으로 추출을 하고요.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따라붙어요. 보통 감귤계 에센셜 오일들의 알레르기 유발 성분은 리모넬, 일달룰, 시트랄 알레르기 유발 성분들이 대부분 함유되어 있습니다. 화이트 그레이프프루트의 잠재의식의 상태를 한번 볼게요. 스트레스성 비만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또한 예시는 깊은 숙면을 못 취하거나 안절부절한 부분이 좀 있으시거나 그리고 식욕을 억제하기가 좀 어려운 경우예요. 그러니까 식욕을 억제하기가 어렵다는 게 뭐냐면 스트레스가 너무 과하면 스트레스 호르몬 때문에 아무리 먹어도 식욕이 억제가 안 돼요. 이때 이 향기를 맡으면 조금 졸음이 오기 시작을 하면서 만사가 물도 먹기 싫어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은 분들 관리하실 때 또는 입욕제로 선택을 하시거나 할 때 이럴 경우에 화이트 그레이프프루트 향기를 수시로 향수처럼 향기를 맡으시게 되면 좀 덜 드실 수가 있어요. 화이트 그레이프프루트 효능을 한번 볼게요. 피부에 사용할 때는요, 스트레스성으로 생기는 여드름에 추천을 해요. 물론 원액을 바르시면 안 되고요. 캐리오일과 또는 아로니 매직크림의 브랜딩에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디 관리할 때는 스트레스성 비만에 사용을 해요. 특히 몸이 많이 비만하신데 하루 종일 뭔가를 드셔야 마음이 좀 안정을 취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과자를 늘 껴안고 드시거나 식사 할 때 조절을 못하는 계속 먹고 싶은 생각이 드는 분들이에요. 이럴 경우 향기를 맡거나 입욕제를 선택을 하거나 바디크림으로 선택해서 또 바디오일을 선택해서 브랜딩해서 사용하시게 되면 현저하게 식욕이 억제가 돼요. 그 대신 좀 졸려요. 좀 많이 주무실 수 있어요. 차라리 주무시면 덜 먹잖아요. 잠이 안 올 때 우리 스트레스 받으면 잠이 안 오니까 밤새 뭔가를 먹잖아요. 먹으면서 영화 보죠.
그때 제일 편하죠. 아무 생각 안 해도 되니까. 그리고 새벽에 잠들죠. 그러면 살이 막 엄청 쪄 있잖아요. 밤새 드셨으니까. 이걸 예방할 수가 있어요. 주의사항이 있겠죠. 아무리 강과민 작용이 없다 하더라도 원액을 피부에 바로 씌게 되면 자극이 되니까 주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입욕을 하실 때 물의 온도가 너무 높으면 피부가 좀 따가워요. 물의 온도 38도를 유지해 주시는 게 좋은데 40도 이상 넘어가면 피부가 따가워요. 물론 따가워도 나오자마자 스윗 알몬드나 또 바디 오일을 바르시게 되면 금방 멈춰요. 유튜브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질문하신 궁금한 것들 이 채팅에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면 제가 댓글로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꿀잠을 위해서 화이트 그래프 프루스로 디퓨저를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지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는 우드 디퓨저인데요. 이렇게 열면 나무로 만든 이런 디퓨저가 나와요. 이렇게. 이쁘죠? 달랑달랑. 침상에 이렇게 묶어 놓을 수가 있는 디퓨저예요. 화이트 그래프 프루스를 가장 간단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화이트 그래프 프루 원액입니다. 우드 디퓨저 보시면은 이 안에 이 공간에 좀 넓은 면이 있어요. 침상에 묶어 놓으시고 특히 아이들이나 또 노인이나 또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분들 그리고 환자분들 침상에 우드 디퓨저를 이렇게 대롱대롱 이렇게 달아놓고 잠들기 전에 한 방울만 한 방울이에요. 많이 떨어뜨릴 필요 없어요. 한 방울만 떨어뜨려서 놓으면 와 향기가 너무 좋다. 이렇게 디퓨저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침상에 이렇게 묶어놓고 화이트 그래프 프루 화이 한 방울만 떨어뜨려 놓으시면 돼요. 주무시기 30분 전에만 떨어뜨려 놓고 이렇게 한번 흔들어줘요. 이렇게 흔들어주면은 향기가 쫙 퍼지거든요. 순식간에 이 향기가 후각으로 들어오고 향기를 맡는 순간에 행복해지면서 잠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화이트 그래프 프루 우드 디퓨저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향말여를 카페를 찾아보시면 향기로 말하는 여자라는 카페가 있어요. 거기는 많은 분들이 질문한 것에 제가 답변을 해드려요. 한눈에 볼 수가 있어요. 향말여로 들어오셔서 여러분이 질문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너무너무 감사드려요.